안녕하세요. 모디클럽입니다. 오늘은 나무를 일러스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기본 도형만을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펜툴과 그레인 필터를 이용하여 선의 두께 조절 및 질감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는 화면과 같이 설정해 주세요. More 세팅에서 컬러는 RGB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안내선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나무의 몸통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이용하여 화면과 같이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화면의 중심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밑둥이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집니다.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하여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두 개를 움직여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러는 화면과 같이 입력해 주세요. 큰 가지들을 펜툴을 이용해 그려보겠습니다. 가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작게 그립니다. 가지 형태가 잘 나오지 않아 앵커 포인트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작은 가지 두 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나뭇가지를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은 가지들의 배치를 지그재그로 해야 균형이 맞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지를 그릴 때도 몸통과 마찬가지로 밑둥 부분이 두꺼워야 합니다. 자, 이제 가지의 컬러를 화면과 같이 바꿔주시고 가지들을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잔 가지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펜툴을 이용하여 몸통에 있는 나무의 주름을 그려보겠습니다. 나무의 주름은 선을 이용하여 그릴 예정인데요. 선의 컬러는 나뭇가지의 컬러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면과 선의 컬러를 화면과 같이 바꿔주겠습니다. 곡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이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을 다시 선택한 후 폭 도구를 이용하여 선의 중심 부분에서 클릭한 후 드래그를 해줍니다. 두 번째 주름도 첫 번째 주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름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몸통의 나머지 주름들도 그려서 채워 넣겠습니다.
주름들이 다 완성이 되긴 했는데요. 주름 사이 간격이 좁아서 약간 답답해 보입니다. 앵커 포인트를 약간씩 움직여서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의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륨감이 있는 나뭇잎들을 그려 넣을 차례입니다.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 보겠습니다. 원을 그린 후에 원의 중심을 나뭇가지의 끝에 걸쳐 놓겠습니다. 컬러는 화면과 같이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 투명도 패널을 열고 녹색 원의 블렌드 모드를 곱하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원을 복제하여 모든 가지 위에 복제된 원들을 화면과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원들은 가지의 크기에 따라 사이즈가 조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원 형태의 볼륨은 조금 지루합니다. 그래서 잎새들 사이의 틈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의 나뭇잎 덩어리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삼각형 형태의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두 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해보니 삼각형의 형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삼각형을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형태를 아웃라인 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원과 삼각형이 겹치는 부분을 떼어내겠습니다. 먼저 원과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툴바에서 도형 구성 도구를 선택한 후 옵션을 누른 채로 겹치는 부분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말끔하게 겹치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질감 표현을 해줄 차례입니다. 나뭇잎을 카피한 후 복사를 해줍니다. 윈도우에서 그라데이션 패널을 엽니다. 기본형인 무채색 그라데이션을 적용해줍니다. 그라데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원의 윗부분이 하얀색이 되고 아랫부분이 검정색이 되게 그라데이션을 재조정해 주겠습니다. 이펙트 메뉴로 가서 텍스처 그레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펙트의 설정은 화면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레인 효과가 원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원을 녹색의 원과 비스듬히 겹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 패널을 열어 이 원이 곱하기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나머지 원들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그레인 효과를 넣어줍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전 이펙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펙트 내 그레인 효과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이전 그레인 효과와 똑같은 세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레인 효과가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투명도 패널을 열고 투명도를 60%로 낮춰주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